보살님 목 괜찮아요? 아니, 몸이 좀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지금 속도 조금 메시꺾고 이렇구만. 이 목도 역시 기침이 많이 나온대. 건강 많이 조심해야 돼. 노래 삼재가 들어서서. 그러고 여기도 막 줄이 뻗어가지고 몸마다 아프네. 아시잖아, 밤무당이구만. 야! 삼재가 들어서 크게 재미도 없고 살아온 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크게 움직거리지 않으면 못 살았어. 내가 부지런히 움직거려서 살았다 이 말이야. 그죠? 응. 근데 이게 아버지요? 시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응, 아버지요? 시아버지요? 자꾸 왜 따라다녀? 아이고,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두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누가 이래 기침을 하고 갔어? 아버님이 기침하고 갔어? 친정아버지가요? 야, 그러니까 아버지 왜 따라다니냐고? 저를요? 야, 아버지 목에 걸리가 있냐노? 아, 그래요? 아버지 목에 걸리가 있고, 오장육부에 걸리가 앉았구만어.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아니에요? 맞아요. 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보가. 정신도 한 번씩 없고. 뭐를 딱 놔도 기억을 못해. 근데 어디 이동할 일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아들 이동할 거야? 아니요, 제가 우리가 좀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동할 일이 있어? 어디로? 생각 중입니다. 아직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해, 갈까 하고. 올해 이사를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볼때 내년에 가는 게 나을 건데. 아, 그래요. 내년쯤이나 갈까 해서요. 내년에 봄에 가. 봄에요. 그럼 내년 봄에 이사가 들어오구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집이 어차피 그 집에 앉아 있어도 크게 된 것도 없고 정 적어먹고 정도 안 들어? 정이 안 들어서 집이 너무 엉엉 터가 세다. 뚱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귀좀 닫아, 귀 좀. 귀가 왜 그래 얇어? 제가요? 너말잘 듣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도 좀 보고 싶은데. 아들 거면 이어놨잖아. 아니, 딸도 좀 얘는 그 깜빡이 좀 딸도 딸은 몇 조금. 살이야? 아예. 딸이 조금 보기보다는 예민한 편인데 몸띠가 조금 무겁다이. 그래요? 엉덩이가 조금 안 무거워? 좀 그래요. 좀 무겁잖아. 욕심도 많고. 지금 대학교 다니겠네? 그리고 야. 대학교를 안 가고 지금 휴학기에 내놓고 집에서 쉬고 좀 들어 공무원 시험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이 왜 지금 볼라 그래야? 내년에 볼거 아니야? 내년에요. 내년에? 근데 야는 끈기만 있으면 하겠는데? 하다 공부하다가 실증을 잘려? 끈기만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첫 마음 먹은 거나 지금 뒤에 마음 먹은 거하고 틀려? 그래요? 처음에는 막 하고 싶은데, 좀 하다 보면 좀 실증을 좀 낸다. 7월 25일 생이니까 내년에 공부 좀 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치봐. 내년에는, 소태해년이라서, 내가 운때가 조금 있는데, 내가 볼때 23살이지 싶다. 23살이에요? 야. 아들은 자, 아들은 지금 직장 있어요? 아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올해 그러게 졸업반인데, 직장이 들어오네. 직장이 들어와요? 야는 직장 갈거 아니야? 아니, 이제 시험을, 아니, 저 공부를 좀더 해갖고, 뭐, 대학, 회계 시험을 보려고 회계 그러는데, 시험? 회계. 회계. 그러니까 이제 거기 회계 시험을 본다. 왜이 집에는 다 이래 과거 시험을 다 볼라 그래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리는 익었다. 머리는 익었어요. 아들내미 머리는 있는데 12월 보름생이니까 이 집에 엄마 정성 많이 들이에. 아, 그래요? 아들 둘이 다 정성을 많이 들이라고 용왕에다가 용궁에다가 부처님 전에다가
그리고 여는 칠성이 절이 줄이 돼서 이 집에 혹시 김씨 가정에 칠성이 칠성 할매가 계시지 싶다. 우에 시준 할매가. 예예. 안 계세요? 아, 할머니가 있어요. 있죠? 예예. 모셔님 모시고 계셔? 아니요, 안 모셔요. 그러면 할머니가 있죠.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칠성 할매가 계시니까 칠성에서 이 집에 한 번씩 가다가 몸으로 갱긴다. 몸으로 이래 감싼다 이 말이야. 갱기는 건 안 좋은 거야. 몸이 한 번씩 아프다든지 감기 몸살이 많이 온다든지 이래. 예, 예. 어, 목에.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정성을 좀 들이갖고 예. 그래야 애들 과거시험 할 때 정성을 들이소. 그러고 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예. 어, 나는 봤을 때 조금 예. 그렇고 따님도 마찬가지로 야는 끈기만 있으면 하면 돼. 끈기만. 끈기만요? 어, 얘는 7월생이라도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얘는 자기만의 딱 차고 앉아있는 아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끈기만 있으면 돼. 인내하고. 인내하고 끈기만요? 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들은 내가 그러잖아. 12월 이제 보름생이니까 네. 이게 딸도 그렇지만은 아들도 시험을 지금 뭐 회계시험을 친다 하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가 뭐 부산에 치든 서울에 치든 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올해 졸업하고 내년에 치겠네. 예. 만약 내년 가을이나 봄이나 예. 저 여름이나 예. 여름이나 이래 여름이나 보, 저 가을이나 치겠네. 예. 그러니까 정성을 좀 많이 들이라고. 예. 어차피 시험을 치도 얘는 지금 28, 29이 돼야 시험이 되니까 예. 어 그때까지는 엄마가 한 2, 3년은 고생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예. 그리고 엄마 건강 조심하고 이 집에 칠성에서 이, 예. 이 집에도 엄마가 밤무당이 돼야만이 살아. 예. 부사님 우리 애기 아빠를 나가 이래야 되는데 깜빡이 줬어요. 애들이 먼저 이래갖고 애기 아빠가 김씨인데요. 김가재나. 네, 근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수 사업을 했는데 좀 지금 운수 사업 되나? 좀 힘들걸? 예,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잘 해가 왔잖아. 예예. 잘하고 열심히 살아왔잖아. 예예. 아저씨 부지런하잖아. 부지런하기는요. 그래가 밥 먹고 살았어. 응? 어기를 흘렀는데 뭔가 저 자꾸 삐끗삐끗하네요. 내가 그러잖아. 이 집에 칠성 할매가 계실 거라고. 시준 할매가. 예. 칠성이 할머니가 아마 이 집에 할머니가 두 분이지 싶다. 어때 얘? 예예. 어, 그래서 아마 이 집에 할머니가 바람을 타고 자꾸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무리 많이 잘 빌어도 이 칠성바람은 맞고 살아야 돼. 예. 그래야 운수 사업 됐지만 아저씨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예. 아저씨는 뭔띠요? 어, 저랑 같은 뱀띠입니다. 올해 삼재인데 뭐가 잘 될 거 있을겠어? 올해 물삼재에 어? 예. 3월 17일생이요. 4월 17일생 같으면 이분은 예. 자기가 동서남북을 다녀야 되는 동서남북을 다녀야 되는 사업이다. 예, 사업인데다가 이 사람은 한 가지밖에 이 생각이 넓은 수가 없어. 딱 한 가지 생각이요.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 일방통행이다 이 말이요. 아 예. 사람은 좋구만은 성질이 좀 급하다. 급한데 급한데다 많이 누구를 줬구만. 예예. 예. 그리고 많이 먹었던 게 누구로 줘야죠. 많이 너그러지고 돈도 못 벌었다 소리도 못 하네. 까먹게 많이 까먹었는데요. 그게 돈이 못 벌었다 소리도 못 한다 이 말이야. 예예. 예. 나간 돈이 벌은 돈이잖아. 예예. 예. 그러니까 못 벌었다 소리도 못 하는데 뭘 다른 걸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예. 자기 하시는 일에 예. 그대로 운수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올해는 삼재라도 건강만 우선 지어줘야 되고 올해는. 예, 예. 올해는 돈하고 건강하고 바꿔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건강히 가시고 예. 어찌하든지 지금 이제 올해 한 동지달 넘어가고 예, 한 예. 섣달이 되면 이 사람도 올해는 운세가 조금 좋으니까 그래 예.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공을 많이 들이고 가세. 네, 이 집에도 네. 뭐 보살님도 밤무당이 돼갖고 뭐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만. 예, 알겠습니다, 보살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